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생생경제 애청자분들 중에 경제 프로그램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경제적 약자 이야기가 무슨 경제 이야기야? 주식이나 부동산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가끔 불만을 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다른 경제 프로마곤 생생이 조금 다르죠? 약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은유 작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작가님께서는 피해자와 공감하면서 무력함을 느끼지는 않으세요?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은유 작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저라는 사람이 변하잖아요. 라고요. 생생경제에서 상생경제, 약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세상이 뿅 하고 바뀌진 않겠죠?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는 제가 변하고 듣는 여러분이 변한다면 천민자본주의, 약탈자본주의가 조금씩은 변하지 않을까요? 제작진들 모두 그런 믿음 가지고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려볼랍니다. 2020년 8월 3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자유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는 각국의 재정상태, 정부의 금융규제 정책, 무역정책 등 10개 분야를 최고 1.0점에서 최하 5.0점으로 산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 경제자유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경련이 분석해서 내놓은 경제자유지수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요 경제자유지수는 이제 정경련이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미국의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이제 경제자유지수를 1995년부터 꾸준히 이제 발표를 해왔죠, 해마다요. 네. 그거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제 정경련이 내놓은 거고요. 이제 경제자유지수는 핵심이 이겁니다. 결국 이 개인이 이제 취업하고 창업하는 뭐 그런 경제활동, 그리고 또 기업이 또 투자를 하고 고용하는 또 그런 경제활동,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세금 거두고 또 재정을 지출하고 또 규제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또 정부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대략 한 180개국을 놓고 꾸준히 하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비교 가능하고 또 과거와 지금 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죠. 네.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부분 그리고 네. 정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경련이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데 이게 10년 장기, 3년 단기로 이번에 분석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네.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특별하게 한 건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올해 벌써 95년부터 하면 꽤 오래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로 해가지고 지난 한 10년을 장기로 놓고, 그 다음에 지난 한 3년을 단기로 놓고, 그래서 이게 장기의 변화와 단기의 변화를 이제 비교 분석한 거죠. 네. 네. 항목도 여러 가지일 텐데, 몇 가지만 네. 좀 교수님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선 뭐 제일 큰 게, 정부 부분이죠. 이제 정부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데 그 세금이 합리적이냐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또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법을 만들고 또 그런 법들이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큰 게 결국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취업을 하는데 취업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졌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장애물이 존재하느냐, 뭐, 이런 항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항목을 우선은 뭐, 각 큰 항목이 있고, 이제 세부 항목별로 나누거든요. 그 나누고 또 그거를 정량적으로 평가도 하고,
또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수네요.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지수고요. 자, 그럼 교수님께 좀 이 지수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싱가포르가 1위를 했는데 이번에 1위를 한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홍콩이 쭉 1위하고 그다음에 2위가 싱가포르 했었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1위, 2위 차이가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사실은 이제 홍콩 경우는 뭐 어떻게 본다라면 경제 활동에 관련돼 가지고 마치 경제 특구 비슷했던 그랬죠. 나라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일종의 이제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경제 특구와 같은 도시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유경제 특구 같은 느낌이죠. 네, 자유경제 특구라고 보시면 네네. 되고요. 또 이 나라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들 경우는 결국은 이제 수출, 수입 뭐 이런 걸 통한 개방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나라가 이 뭐 이런 경제 자유지수가 뭐 1, 2 한다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 뭐 그렇죠. 그런 뭐 이야기거리가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홍콩하고 싱가포르 순위가 바뀐 게 사실 최근에 홍콩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네. 그것이 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뭐 분명한 거죠. 사실은 이제 홍콩이 이제 사실은 영국령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이 최근에 와가지고 뭐 이 홍콩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본토처럼 규제를 늘리니까요. 뭐 홍콩의 이 경제 자유지수가 뭐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또한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문제죠. 네. 자, 이제 우리 순위를 좀 보죠. 25위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이 25등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즐겨보면요. 이 경제 자유수가 우리나라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던 나라고요. 단지 이제 지난 3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계속 하락했어요. 네. 경제 자유가 후퇴했다는 거죠. 근데 다시 최근에 이제 다시 상승을 해가 25위로 회복을 한 거고. 근데 이게 25위가 사실은 이제 사회적께서 애매하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 다음에 대만 이런 데보다는 한참 밀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이랑 뭐 독일이랑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도 아니고 네. 또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억압받는 나라도 아닌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에 재미나는 거는 변동폭이 나름대로 그때그때 이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다. 아까 뭐 홍콩도 네, 네.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홍콩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2019년 하락했다 다시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금년도 2020년이 발표됐는데, 그럼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그런다라면, 이게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에 어떤 통계를 가지고 2020년 발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지금 당장 뭐 수집한 게 그렇죠. 아니고요. 굉장히 되게 은밀하게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야, 2018년, 2019년도로 나면 대략 이해가 가는 게 뭐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뭐 최저임금이 뭐 아주 급속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경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경제자유지수를 하락시킨 원인이었을 것 같고 그다음 최근에는 다시 이제 또 이런 뭐 최저임금 인상률이 뭐 어떻게 보면 뚝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25등을 올라갔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네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체계가. 예, 예. 통계 자체가요. 이게 2020년 발표일 뿐이지. 네네. 기준 연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예요. 알겠습니다. 네. 경제자유지수에 대한 이야기 김태희 교수와 나누고 있는데 교수님 이제 네.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경제 자유 지수가 높은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 경제 하면은 기업의 굉장히 기업 편의주의적인 사상 아닌가? 그런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 분석도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낸 거고요.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뭐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은 특수하다 맞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 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둘러봤더니 예를 들어 덴마크, 뭐 핀란드, 영국, 미국 쉽게 말하면 잘 산다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복지국가라고 평가되는 나라들이고요. 나라, 그런 나라들이 경제자유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경제자유지수가 단순하게 기업 편의적인 뭐 그런 유였던 생각보다는 사실은 똑 따진다라면 기업 친화적인 정책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한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이 좋은 나라고 뭐 이런 특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경제 자유 지수가 꼭 기업을 뭐 이렇게 편의해준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개인이 취업하고 그다음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합리적으로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순히 기업 편의적인 결과는 아니다. 기업 친화적인 건 맞지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경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이니까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경제활동 자유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하부평가 항목으로 내려갈수록 뒷걸음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세금 부담을 꼽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에는 125위였는데 올해 158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요. 사실은 지금 세금 부담제가 우리는 뭐 일반 사람들이겠죠. 근데 큰 문제를 안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뭐 여러 나라를 이제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나라가 우리가 투자하면 좋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법인세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그 사이에 벌어졌냐 하면, 뭐,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기업에 대한 세금, 법인세를 다 낮춰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올렸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은 법인세를 35%를 20%로 떨어뜨렸고, 근데 우리는 22%를 25% 올렸어요.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 경제 자유 지수가 158위까지로 내려간다는 게 제가 봤을 땐 아마 이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는 올렸다는 거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경우는 이 전체 세금 수입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부담이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데 뭐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소비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법인세 부담이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아마, 네네. 네네. 이래서 158위가 나오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미국과 비교하면 법인세가 낮지만 OECD 평균보다는 법인세가 미국과 비교하면 높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 사실은 35에서 20% 낮추는 이제 이런 일들이 미국만이 아니고요. 네. 뭐 독일, 뭐 프랑스 다 어떻게 앞다투어가지고 법인세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이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는 내리는데 우리는 조금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 드러나 버려가지고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각 나라가 법인세를 낮추는 부분은 지금 뭐 거의 대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최근에 코로나19로 힘들어지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라도 기업들이 법인세를 좀 일시적으로라도 높여서 어려움을 좀 같이 동참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제안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경우는 뭐 정말 코로나로 참 여러 기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해 주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고용 유지가 첫 번째다. 1차적인 문제가 상황입니다. 네. 그게 사실은 뭐 기업의 사회적 역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네. 뭐 하여튼 웬만하면 고용 유지 좀 해줘달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좀 기업이 그래도 좀 의욕을 내서 투자를 해주고 고용을 창출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세금을 기업이 얼마 좀 내는 문제보다는
적어도 이 고용을 막 그렇게 막 뭐랄까 뭐 대고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사람들도 좀 일자리 좀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게 좀 더 급한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도 고용 유지 당부해 주셨는데 이번 네. 이 지수의 또 중요한 유의미한 항목이 노동시장 자유도잖아요. 네, 네. 이게 2년 만에 100위에서 우리가 112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네. 해고나 이런 부분이 자유롭지 않게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네.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 개선을 또 굉장히 강조해 오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일자리나 뭐 노동의 고용의 질 같은 거를 정부가 강조한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임금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다 결정한 최저임금에 따라가야 돼.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정한 대로 다 해야 돼. 그리고 고용 형태를 결정하는데 정부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사이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왔거든요. 네.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에 있어 가지고 아마 이 저 경제자유지수에 이제 반영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로 우리는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후퇴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지만 이미 방향을 그렇습니다. 정해준 거기 때문에 노동시장 자유도에 있어서 항목이 떨어진 거다, 점수가 떨어진 그렇습니다. 거다 이렇게 보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 제도 자체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아마 이 112로 내려간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경제자유지수 순위 분석에서 정부 지출 항목도 언급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또 이 네. 항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최근 들어 뭐 정부 지출이 증가한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네. 추경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코로나는 뭐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하다고 할 정도로 큰 충격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정부 지출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금 이번 통계는 이게 잡힌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데 아마 앞으로 그 잡힐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경우가 지금 정부 지출 가지고 우리가 점수가 나쁜 이유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부 지출의 규모보다 말이죠. 네. 정부 지출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아, 증가 속도가. 예, 예. 그거는 이미 지금 IMF나 그다음에 이제 국제신용기구 피치한 이런 데서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너무 빠르다. 일단 어차피 정부 지출 늘 수밖에 없는 나라다 한국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 이걸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예산이 내년 9% 이상 늘었거든요. 최근에요. 네. 그럼 대략 10%가 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을 대략 한 2% 정도로 잡아버리게 되면 사실은 예산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한 4~5배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경우도 아마 경제자유지수 결정하는데 아마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재난지원금 논의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결국 지출의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고 폭은 더 넓어질 텐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직접 피해받은 계층이 워낙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린 분도 있지만 코로나의 그 환자가 자기 가게 가면 가게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사업주들 진짜 황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어가지고 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빈곤층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로 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거, 그게 1차 지원, 그 다음에 빈곤층에 대한 지원, 이런 쪽에다가 좀 지원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꼭 선별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 지원도요. 고통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뭐 똑같으면 될까요? 사실 이건 내가 어떻게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럼 당연히 그게 대해서 고통과 비례해서 정부가 더 지원을 늘려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국경제자유지수 전경련이 분석자료를 내놓았는데요. 관련된 내용 단국대 김태기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